입사 첫날인데 역시 테마와 흰 셔츠에 검정 슬랙스가나 내어먹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영원히 학생일 줄 알았는데 이 날이 오네요. 오늘부터 신입사원 1일차가 됩니다. 제가 어제 잠을 너무 설쳤어요. 이게 막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정신이 계속 나 괜찮으려나 내일 잘 하겠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이 나보다 잘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뭐 어차피 처음이니까 못할 거고 나는 외국인이니까 뭐 당연히 다른 일본인 친구들에 비해서는 느리고 많이 더디고 어려워하고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나고 깨지고 많이 멘탈이 갈릴 거다. 그렇지만 나는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걸 생각을 하면서 멘탈을 잘 부여잡고 첫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감바리마스! 여기가 저의 첫 출근 장소거든요. 제가 지금 재택이에요. 사실은 회사에 갈 일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스빙의 파자마스가타로 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짜 출사한 것처럼 갇혀입고 하는 게 훨씬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출근 한 30분 남았는데 제가 사실 어젯밤에 재택을 위한 세팅을 딱 완료해놨어요. 거의 디자이너인데 책상만 보면 노트북 거치대랑 회사용 컴퓨터 그리고 큰 모니터 뒤에 TV까지. TV는 안 쓰지만 사스가니가 사고하는 다베나이또 다이랄레나이 타입으로 인게나는데 세븐일레븐에서 어제 사온 BLT 산도이치를 먹겠습니다. 따라찜. 너무 아침이 빈약하긴 한데 어차피 1시인가? 그때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밥을 잘 챙겨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긴장 좀 풀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했습니다. 야, 또 뉴샤셔니지가 와리마스다. 예. 첫날의 소감은 와리또 이끼른자나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 처음이고 다 신조리다 보니까 他の 히토가 싫어하는 것도 私가 知ってる 바이모 아리마스시 その 逆모 아리마스시 약간 저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엄청 경쟁 심하고 이런 이미지 뭐 연습 때부터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정말 우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랑 똑같이 모르는 게 많고 배워나가는 입장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당일날 갑자기 막 문제가 닥치고 하니까 제가 너무 아세르하게 되더라고요. 심적으로 오늘은 뭔가 딱히 시고토가 다이헨나와케잖아카단데스케도 그냥 뭔가 코코로테키니 프레셔 간지르 몸은 편한데 정신이 살짝 힘든 상태?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하야쿠 슈샤시타이데스 가이샤니 이키타이데스 OL 라이프를 상상을 하면서 출근 룩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재택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의 출근 룩들이 다 장롱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얼른 출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입사 첫날을 기념하면서 야키니코 타베니 이키마스. 하이파이. I get lost in those hazy eyes.